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29일자 여러분들과 장 종료 이후 이 피로픽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부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피로픽스 앞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꾸준히 지수가 빠지고 있는 시점에도 견고하게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주가를 지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수 지금 저점 찍고 반등을 하는 시점, 신고가이니 35,000원 뚫어주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 AI 산업 자체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섹터가 이 반도체 섹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반도체 중에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HBM과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HBM 고성능 반도체의 필수적인 부품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새로 도입이 되어가는 과정에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소재에 대해서 신규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유리기판 매출에 대한 고착화가 될 때까지 신규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지속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주가가 반등해준 이후에 지수 눌림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의 악재 전혀 없이 지수가 눌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 자체의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로픽스 주가 조정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25,000원대, 25,000원에서 22,500원 이 가격 라인대 위에서는 웬만하면 제가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이 25,0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은 이후에 현재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꾸준히 올려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 나왔을 때 시장에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된다면 충분히 전 고점 35,000원대 뚫어주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피롭틱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고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주가가 눌림 받았을 때 조정받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지금 비중 낮추신 이후에 주가 조정받는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신규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피롭틱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나오는 재료들 파악하기 어렵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일같이 피롭틱스에 대한 정리 모두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피로픽스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주요 계약들 관계자 통해서 확인하는 대로 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5월 달에 나올 핵심적인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주가가 반등하면서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 이 이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증권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부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정리 모두 끝마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주가가 지지라인을 깨웠을 때 혹은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각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피로픽스 대응 방법 모두 정리해둔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피로픽스 보유하면서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필옵틱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보고서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보고서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로픽스 단순히 홀딩만 유지한 채로 내가 매수했던 가격 넘어주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피로픽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피로픽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피로픽스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수 없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과 이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저점에서부터 눌림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타점이 나왔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최근에 지수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이렇게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직접 해보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오늘 매수했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종목 YCCAM과 가온전선,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지금 문자 발송 결과도라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배너 움직이고 있고, 여기 박영재 제 이름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간 보시게 된다면 장전에 제가 52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시죠. 287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8시 반부터 방송을 키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오늘 매매하실 때 어떤 섹터 위주로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들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종목 선별에 어려움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14%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YCCAM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 지수가 올라가면서 YCCAM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낙폭 과대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온 만큼 내일까지 홀딩하면서 시가 갭 노려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타 종목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까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기법들 하나도 놓침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주가 눌릴 때 재료를 확인하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종목으로 미리 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당시부터 여유 있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스윙 종목,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재료 역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관련 고성능 반도체의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품에 대한 개발 진행이 완료되었을 때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독점 가능성이 높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시점, 이뿐만 아니라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에 더할 나위 없이 부합하면서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기사 나오게 된다면 강한 주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가 부각되었을 때 더욱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스윙 혹은 단타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최근의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